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법무부 장관 한동훈.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김도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출석한 법무부의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차관 이노공, 기획조정실장 권순정, 법무실장 구상엽, 검찰국장 신자용, 감찰관 류혁,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인권국장 승재현, 교정본부장 신용해,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 인사정보관리단장 박행렬, 법무연수원장 김서구. 지금부터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처리 현황,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주요 입법의 추진 상황 순서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법무부 임무는 법령 자문, 국가 송무, 검찰 사무의 지휘 감독, 범죄 예방, 인권 옹호, 국제 법무, 범법자의 교정과 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 정책 등입니다. 조직은 본부와 270개 소속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원, 예산 및 기금은 자료 4,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업무 처리 현황은 9쪽부터 28쪽까지 통계와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법무부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의 실현,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 엄정 대응 및 법질서 확립,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의 실현입니다.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이상동의 강력범죄에 대응하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의 신설,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마련, 사법 입원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잠정 조치로 도입하도록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했으며, 강력범죄자 등에 대한 친상 공개를 확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민과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범정부 특별 단속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법과 주택 임대차법을 재개정하여 피해자 지원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의 마약 조직범죄부를 신설하는 등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하고 인터넷 마약 범죄 정보 취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마약 국제 조직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치료, 재활과 예방도 함께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약처, 복지부 등과 협력하여 사법, 치료, 재활을 연계하는 기소유예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고 마약 사범 재발, 재활 전담 교정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마약 예방 홍보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약 천공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을 검토해왔습니다. 10월 중에 입법 예고와 함께 국민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고 훼손 방지 기능을 강화한 전자장치를 개발하는 등 재범 방지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작년에 수립한 소년범죄종합대책에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소년범에 대한 교육과 교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서울 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의 사례처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34쪽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새로운 인권 수요와 새 정부의 인권 정책 기조, 국정 과제 등을 반영하여 연내 제4차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이전되어 지난 5년간 방치되었던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과천 청사로 재이전하고 그 기능을 정상화하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정시설 내 폭행 난동에 엄정 대응하여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있고 교정시설을 증축, 개축하는 등 교정시설의 과밀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장소 변경 접견 제도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유족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 복무기간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외국인의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제형벌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속의 불합리한 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아동친화적 증거보전 절차를 마련했고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학대 등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법률 구조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와 진술 조력인을 통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공항 밖 출국 대기소의 신설, 인권 친화적인 개방형 보호시설 등의 확대 등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부정부패 엄정대응 및 법질서의 확립입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여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가상자산 관련 친중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과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을 운영하여 수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검경이 협력하는 조직범죄수사실무협의체를 활용하여 최근 기승하고 있는 조직범죄도 뿌리 뽑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금품 갈취, 채용 강요, 공사 방해 등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는 예외 없는 법 집행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외 도피 사범에 대한 재판 시효가 정지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해외 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송환하겠습니다.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가짜뉴스, 좌표찍기, 악성 댓글 등의 사이버 범죄와 살인 예고글 등 신종 온라인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개정 형사법령의 시행에 따른 수사, 지연, 부실수사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사준칙이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수사준칙이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 디지털 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의 도입을 확대하는 등 과학수사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0조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국가 100년 대계로서의 출입국 이민 정책을 통일성 있게 추진할 가칭 출입국 이민관리청의 신설을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형 외국인 등록증의 발급, 외국인 등록증에 대한 진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상시적인 불법 체류 단속과 자진 출국 제도 등을 통해서 엄정한 체류 질서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최소 국내 거주 요건이 없는 영주 제도의 문제점도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개선하겠습니다. 기업 추천제, 한국어 능력 요건 등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체류 자격을 승급해주는 혁신적인 숙련 기능 인력 확대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와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졸업 후에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과 외국인 우수 인재의 동반 가족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위해서 지난 6월에 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했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 기초인 계약법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물적 분할 시에 주식 매수 청구권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 13회 변호사 시험부터 논술형 국가시험 중에는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 CBT를 도입합니다.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론스타나 엘리엇 같은 국제 투자 분쟁과 정부의 국제 법무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 법무국을 신설했습니다. 이어서 43쪽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 복원입니다. 개정 형사법령의 시행에 따른 범죄 대응 공백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인지와 구속 건수가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한 적발률도 대폭 상승했고 불법 범죄 수익의 환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공판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1, 2심 무죄율과 검찰 인지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겁니다. 다음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대응 강화입니다. 최근 이상동기 강력범죄와 살인 예고글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의 신설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 이외에도 수사의 초기부터 검경의 협력을 강화하고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종료되면 경찰에 인적사항을 통지하는 방안과 이상동기 등 중범죄자를 전담기관에 별도로 수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상동기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치료비의 전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빈틈없이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조사 수사 과정에서의 교권 보장입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정당한 교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검찰에 지시했고 검찰에서 교육청 관계자 등의 사건 관계인 진술을 경청하고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는 등의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조사, 수사에서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출입국 이민관리청의 신설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등 인구 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100년 대계 차원에서 출입국 이민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전담 조직의 신설 준비를 위해서 추진단을 설치하고 정부 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했으며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이민 선진국들의 사례와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바람직한 조직 신설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출입국 이민관리청의 청사진을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톡 징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9월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서 한 징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이번 징계 절차를 통해서 로톡의 운영 방식이 변호사 광고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 일부 위반은 된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률 플랫폼의 서비스는 법률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변협, 학계, 업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법률 플랫폼의 운영상 문제점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주요 입법의 추진 상황입니다. 국회 계류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은 자료 53쪽부터 57쪽까지. 국회 제출 예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은 58쪽, 59쪽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